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오랜만에 또 셀프 네일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손은 베이스 젤 2코까지 한 상태고요. 베이스는 요거 제가 맨날 바르는 거 세리오 셀팩 지금 2코 해놓은 상태고요. 민영화 젤 닦아놨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쉐입을 완전 스텔레토는 아니고 스텔레토와 오버랩 사이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검지에다가는 하트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쨍한 색깔들로 픽시 넣어주고 전에 왜 제가 언박싱 할 때 이거 떨어져서 불량품으로 잔뜩 왔던 하지만 색깔은 예쁜 푸름돈의 프로츄 그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픽시는 이것도 언박싱에 올릴 건데 픽시는 캔디스톤이랑 프레시오사 거기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픽시 이거 크리스탈 AB입니다. 이거 써볼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들 구매하시는 일반적인 거고 이게 캔디스톤이랑 프레시오사랑 같이 만든 프레시오사 맞나? 어쨌든 거기서 만든 픽시입니다. 둘 다 크리스탈 AB고 얘는 원래 종이에 넣어서 와요. 이거 제가 언박싱에 올릴 건데 종이에 넣어서 오는데 제가 여기 공병에다가 지금 담아놓은 상태고 이거는 두 개를 담아놓은 겁니다. 두 개를 담으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채워져요. 끝에 조금 남기고 채워지거든요. 요 정도 구매하실 거면은 두 개를 사셔야 해요. 어쨌든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컬러를 파스텔보다는 좀 쨍한 걸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지금 컬러를 얇게 원콧한 상태고요. 저는 어차피 픽시를 뿌릴 거기 때문에 투콧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큐어링 해줄게요. 지금 화홍 라이너 라운드 브러쉬 54호고요. 그냥 저는 이거를 막 쓰는데 이걸로 여기 검지에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로 대충 그렸으면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볼참 준비했고요. 볼참은 캔디스톤 0.8 화이트 실버였나? 그거일 겁니다 아마. 붙이는 거는 픽스젤을 사용할 거예요. 하트 먼저 해볼까요? 하트 모양에다가 대충 요렇게 올려주고 이거 지금 제가 미리 커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큰 것 같아요.
유로크롬 체인을 둘러주었고요. 흐트러지지 않게 퓸 큐어로 각 큐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이 하트 먼저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하트 안쪽에는 크레이지 탑젤 사용해서 붓으로 원하는 양만큼 떠주신 다음에 하트 안에 채워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픽시를 뿌릴 건데요. 픽시 뿌릴 때 그 픽시 뿌리는 트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이거 되게 고가 옷일 때도 많이 쓰고 했던 1,000원짜리 아크릴 리퀴드 볼 있죠? 요거 쓰시면 됩니다. 비싼 거니까 조심스럽게 뿌려주시고 픽시는 꼭 계속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톡톡톡톡 한 다음에 짜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속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이게 빛깔이 강해가지고 다른 픽시들처럼 엄청 꽉 채울 필요 없어요. 적당히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잘 정리하고 큐어링 해줄게요. 하트 픽시 완성! 너무 예쁘죠? 이걸로만 다 해도 완전 예뻤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맨 부분은 오버레이를 한번 살짝 해줄게요. 하트를 하고 오버레이를 한 다음에 픽시를 붙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뚱뚱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하트는 완성! 다음 애들도 한번 해볼게요. 체인을 자르실 때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짧게 말고 길게 자르세요. 길게 자르면 나중에 자르면 되는데 짧게 자르면 나중에 이어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셀프 네일 할 때 새끼손가락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각도도 잘 안 나오고 되게 쥐날 것 같은 느낌?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엄지입니다. 이렇게 체인만 둘러놔도 되게 시원한 여름 아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 체인들을 다 둘렀고요. 여기다 픽시 뿌려보도록 할게요.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적당량 떠서 올리시고 한 알도 떨어지지 않게 뿌려줍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크레이지 탑 젤 띠크 버전이고요. 스탠다드까지는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였나? 그거는 사용하면 조금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듬뿍듬뿍 뿌려주고 톡톡톡톡 손을 쳐서 픽시를 털어낸 다음에 민트 위에다가 뿌리니까 되게 상큼한 느낌 나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평평하게 다 정리했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오른쪽이 끝나가지고 반대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왼손이 끝나서 반대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그냥 스탠드 조명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엄청 반짝여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반짝임이 진짜 일반 픽시랑 다른 것 같아. 가격과 팝니다. 그럼 좀 비싸. 지금 요 팔각으로 통일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약간 타노스 같은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핑크. 핑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뭐 있나? 지금 여기 다섯 개 다 오버레이를 해놓은 상태예요. 왼손으로 오버레이를 하려니까 굉장히 뭐랄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완성되었고 이제 여기다가 스톤들을 붙여볼게요. 글루는 뷰레 거고요. 뷰레 푸딩 글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톤 피커예요. 스톤 잡을 수 있게, 집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고요. 그냥 이거 없으시면 핀셋 쓰셔도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글루를 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스와를 하나씩 올릴 거예요. 똑같은 이쁘게 위치에 올릴까 아니면 맘대로 올릴까 했는데 맘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대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맘대로 붙인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
그럼 글루 드라이 뿌려줄게요. 지금 글루 드라이까지 뿌려준 상태고요. 글루 드라이는 얼굴 쪽에서 분사하지 마시고 꼭 밖에서 분사를 해주세요. 환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 드라이 뿌리고 조금 있다가 위에 글루 드라이를 조금 제거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는 오버레이랑 탁 같이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새끼손가락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 케어랑 다 하고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 손님 손 시술을 할 때에는 프라트 제거하고 프라트 하는데 2시간 내로 하고요. 기본 제거하고 기본 할 때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포인트 아트도 1시간 반 정도까지 하고 제 손은 제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안 하고 항상 케어 조금, 제거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트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아트만. 왜냐면, 한손할때 반대손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한 손씩만 해야 되고, 램프 굽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1초 램프가 되게 비싸긴 하던데 그게 조금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안 구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손님 손할 때는 딱히 또 필요가 없고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사진 않았는데 셀프 네일 할 때마다 생각해요. 빨리 구워지는 램프 있었으면 좋겠다.